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버섯업 남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 이야기 시즌 3를 시작합니다. 나날이 복학사를 찾는 불자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불자님들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가피와 은덕을 입어 술술 풀리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수자연가에 대해서, 태중연가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먼저 초발심자를 위해서 태중연가, 수자연가 뭐냐 간단하게 개요를 짓고 시작하겠습니다. 태중연가, 수자연가 같은 말입니다. 또 태령연가라고 합니다. 어머니와 뱃속에서 인연은 맺어졌지만은 세상의 햇빛을 못 보고 불쌍히 죽어간 어린 애기 연가, 태아령 연가를 수자 연가, 태아 연가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짓는 모든 선업이든 죄업이든 이것은 바로 신구의 삼업으로 우리가 복을 짓고 또 죄를 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의 삼업, 불가에서는 입과 몸과 생각으로 짓는 이 업이 제일 무섭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신구의 삼업으로 짓는 가운데 몸으로 짓는 죄업 중에서 가장 무서운 악업이 바로 살생이라고 해요. 살생.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바세계에서도 살생, 사람을 죽이는 죄가 제일 무섭고 형벌도 제일 높아요. 맞죠? 뭐 서로 말다툼하고 싸우고 속이고 이런 거는 합의하고 변상해주고 하면 정상 참작이 되지만은 살아있는 목숨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합의가 돼도 무거운 형량과 처벌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 이 살생이라는 것은 더불어 사는 공생공존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동이고 큰 죄업을 진다는 것을 어린 아이들도 너무나 잘 알아요. 맞죠? 이것을 우리가 다 알면서 말과는 달리 행동으로는 전혀 다른 행동을 또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살만큼 살다가 요즘 백세 무병장수 시대 아닙니까? 살만큼 살다가 자연사 이러는데 뭐 70, 80, 90, 요즘 90 넘게 사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자연사 하는 것도 억울해가지고 죽지 않는 불사의 비방을 구해서 심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또 좋다는 약을 먹고 병원을 또 왔다 갔다 하고 약국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오래 건강히 살려고 최후의 발버둥을 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능이에요. 맞죠? 그런데 다생의 인연으로 자신의 품속에 찾아 들어오는 생명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한 상황에서 또 불법을 모르기 전에 젊었을 때 상황으로 이렇게 낙태 유산을 하고 우리가 마음에 죄책감을 가지 않고 태연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불자의 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동족상잔의 비극적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은 350만 명이 넘는 원혼들이 있어요. 전쟁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350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수많은 외침과 자연재해 그리고 그 뒤에 수많은 세월이 흘러오는 동안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르게 죽어간 더 많은 영혼들을 생각해야 돼요. 또 이 땅의 남녀들은 서구의 개방적인 생활을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남녀 간의 사랑을 오락이나 스트레스 해소의 방안점으로 생각하는 위험한 사고를 가진 분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인공낙태 수술, 낙태유산 수술로 태어나지 못하는 태중연가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영혼들이 울부짖으면서 구천을 떠들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결코 이 세상이 평화가 오기가 어렵고 또 그 많은 무책임하게 돌아가신 그 아기 영가들의 수자 영가, 낙태 유산된 영가의 형제들의 진로를 장애를 주고 가로막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불교에서는 유수강을 건너서 극락으로 가고 아기들도 이렇게 기도하는 날에 불자님들이 부모님도 이름을 적어줘 또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님도 이름을 적어줘 제사도 모셔 그 애기 영가들은 제사도 없어 이름도 없어 그래 그 애기 영가들이 우리 힘으로 극락가야지 우리 힘으로 유수강을 건너서 극락가야지 해가지고 돌다리를 만들어가지고 징검다리를 만듭니다. 징검다리를 만들면 애기들이 모여가지고 징검다리를 만들면 도깨비가 나와서 너것들은 극락 갈 자격이 없다 하면서 돌다리를 다 부숴버리고 또 애기들이 울면서 또 돌다리를 만들어 징검다리를 만들면 또 도깨비들이 나가서 너희들은 부모가 버린 애들이야. 너희들은 극락 갈 자격이 없어 하면서 또 징검다리를 다 부숴버리고 그래 애기들은 잘 울잖아요. 울다 지쳐 잠이 들었는데 부처님께서 그 아기들을 다 가슴에 품어주면서 너희들이 엄마하고 아빠하고 인연은 다 됐지만 내가 앞으로 너희의 부모가 돼주고 너희 엄마가 돼줄 것이다 하면서 애기 영가를 다 가슴에 안아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애자모 관세음보살 애자모 부처님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부모님과 인연은 다 있고 부모님들이 너희들을 버렸지만 오늘부터 내가 너희들을 자식처럼 지켜줄 것이다 하면서 내가 너희 어머니가 될 것이다 해서 수자지장보살 또는 애자모관세음보살 이 부처님께서 아기를 3, 4개월 때 어릴 때 눈, 코, 입도 형성되지 않은 아기를 가슴에 콕 품고 지켜주시고 극락으로 인도를 해 주십니다. 이 부처님이 바로 애자모 관세음보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제 영가가 있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불법을 모르는 분이 아니 스님요 영가가 어디 있어요 영가가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나라는 70% 내지 80%가 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터널이 많아요. 고속도로 그다음에 국도든 이 터널이 많습니다. 우리가 요 황정상 터널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터널은 산을 파괴하고 산을 뚫습니다. 맞죠? 그러면 크레인 그다음에 굴착기 공사하시는 분들 포크레인 공사하시는 분들이 불심이 강하고 그 산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서 터널을 만들고 굴을 만들고 또 길을 만들고 할 때 산은 산신님이 계셔요. 맞지요? 간단하게 과일을 차려놓고 마음으로 의식을 하고 절에서 하는 것 마치 이렇게 엿보박이 할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은 사고 같은 게 덜 나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영가가 어디 있고 산신이 어디 있고 목신이 어디 있고 부처님이 어디 있어 잘 먹고 잘 사면 되는 거지. 야 절에 시주하지 말고 남편 내한테 시주해라 이런 남편도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는 분들은 원인 모를 사고 그 다음에 운전이든 또 위험한 일이든 자기가 아무리 잘한다고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닙니다. 운이 안 따라주면요 운전을 하든 뭘 해도 와서 들이받으면 사고 나는 거예요. 돌이 굴러 떨어지면 사고 나는 거예요. 맞죠? 눈에 안 보이니까 영혼이 어디 있냐고 끊임 없이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꼭 스님이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뭐냐? 제가 선장하겠습니다. 사람은 육신이 있는 영가요. 사람은 육신이 있는 영가요. 영가는 육신이 없는 사람이라. 영가는 육신이 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 아기 영가들이 불쌍한 태중 영가 태령 영가들이 자신의 뜻과는 아무런 의지 없이 어머니가 아기가 태어나게끔 만들어 놓고
맞죠? 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낙태유산을 해보니까 그 원결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인락가 악인곡가에 업보는 반드시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낙태유산된 애기 영가가 해탈이 안 되고 어머니한테 다 있으면 그 원결이 있으면 첫째 자식들이 낙태유산된 애기 영가 수자 영가의 형제들이 마장이 많이 따릅니다. 이유 없이 돈을 써버린다든가 부모님한테 달라들 때 눈빛이 바뀌어서 달라든지 어두운 곳을 좋아한다든지 우울증이 온다든지 무기력 하든지 회사를 잘 안 나간다든지 엄마 뜻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받는 행동을 하고 왜? 애기 영가가 그 원결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은 내 형제들은 내 동생들은 잘 살게 하고 나는 이름도 없고 제사도 안 지내주고 그 원결 때문에 엄마가 병원에 가도 몸은 아픈데 병명이 안 나와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빠가도 안 풀려 안 좋은 일이 많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 말씀하시냐면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고 마음이 업을 만들고 복도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그 스님이 스님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스님 제가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래서 결혼하려고 했는데 부득이 상황이 안 돼가지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헤어지게 된 찰나에 이렇게 낙태유산을 해가지고 제가 항상 마음에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절에 와가지고 이제 애자모 부처님 올리시고 열심히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안 풀려 그분이. 결혼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실패가 되고. 그래서 그 남자 그 사님도 이제 애자모를 모시고 제가 기집에서 기도하는, 경주에 사시는 분입니다.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드려요.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어머님들은 어릴 때, 그 다음에 불법을 만나기 전에, 그 다음에 부득이한 상황으로, 맞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낙태유산을 해서 마음속에 죄책감이나 또 마음속에 짠한 그 죄책감의 부스러기가 가슴 한 구석에 항상 어머님들은 머물러 있어요. 그 머물러 있다는 것은 태중영가 아기영가가 어머니 곁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지극한 기도, 어머님의 지극한 참회 기도가 있을 때 잘 들으세요. 부득이한 상황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또는 경제적 상황으로 애 한 명 나가 키우는데 요즘은 대학까지 졸업하신데 3억 5천만 원이 들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그런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불법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그 아기 영가의 한을 풀어드리고 극락으로 가게끔 기도를 해두고 특히 어머님의 지극한 참회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각사에서 실제로 법담 스님한테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보살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한 40대 후반 정도 되는 보살님이 오셨는데 살이 너무 빠져가지고 한 35kg 정도 뼈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님을 만나러 왔어요. 스님 만나러 왔는데 그분이 울면서 이야기하러 이제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그래서 암도 지중하게 암이 1기, 2기, 3기, 4기 있잖아요. 그러면 4기 가까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어요. 진행이 되었는데 그래서 병원에서 방사성 치료도 하고 수술도 여러 번 했어요. 했는데 차도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암이 초기라서 병원에서 걱정하지 마세요. 요거는 수술하고 방사성 치료하면 요즘 의술이 좋아서 금방 나으니까 다 낫더라도 정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하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별 걱정 없이 치료했는데 그런데 방사성 치료를 하고 항암 치료를 하고 약물 치료하고 또 수술을 해도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그래 2기 3기 진행이 돼가 이렇게 왔는데 그래 그 보살님이 스님한테 이제 와가지고 눈물로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 제가 물어서 같이 차 한잔하면서 보살님 암이 언제부터 발병했습니까? 그러니까 한 9년 정도 됐다는 거예요. 9년 정도. 아 그래요?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보살님 낙태유산 하신 적 있습니까? 하니까 두 번 했다는 거예요. 두 번인데 제가 이야기해서 보살님 혹시 한 9년 전, 10년 전에 하셨죠? 하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살님이 이 병명이 들어서 암으로 고통받는 이유는 그 낙태유산된 아기 영가의 원결이 어머니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아기 영가의 원결이 너무나 지금 지중합니다. 안 믿는 거예요. 스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보살님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한 번씩 이제 꿈도 꾸고 꿈도 편하지 않는 꿈을 꾸는 거예요. 불편한 꿈을 꾸고 가위도 눌리고 그래서 법담 스님과 부처님의 위신력과 보살님의 마음이 삼일체가 될 때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진인사 대불력이라 수인사 대천명이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고 부처님께 최선을 다한 후에 부처님의 불력에 의지합시다. 제가 병을 낫겨주는 의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분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제가 이야기했어요. 병원 치료도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특히 잘 드십시오. 방사성 치료를 몇 개월에 한 번씩 한대요. 이 방사성 치료는 체력제입니다. 맞죠? 그렇게 스님이 이야기하고 또 저리 와서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종일 같이 기도하고 사경도 하고 틈나는 대로 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그래서 밥도 잘 드시고 살이 조금씩 좀 찌는 거예요. 또 얼마 후에 병 가서 치료하고 또 부처님 와서 기도하고 108배도 못합니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앉아서 같이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한 석 달이 지나죠. 살이 한 10kg 정도 찌더니만 많이 보기가 좋아지더라고요. 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치료하고 특히 병은 마음에서 오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괴로우면요. 병원에 가면 뭐랍니까? 환자들한테 안정을 취하세요. 몸과 마음을 편안하세요. 아무리 좋은 약을 쓰고 좋은 의술이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괴로운 사람은 병이 더 깊어진다. 맞죠? 그래서 수자연가를 위해서 낙태유산된 아기를 위해서 같이 스님하고 같이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또 그 보살님이 또 지극한 참회하는 마음으로 발언문도 읽고 사경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한 1년쯤 지나가지고 그분이 병원에 가니까 암덩어리가 무슨 암인지는 제가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암덩어리가 많이 작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힘을 얻어가지고 또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버리세요. 계속. 전화도 많이 하지 말고 오로지 보살님의 업장을 녹이는데 같이 기도하고 불쌍한 아기 영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고 기도합시다. 드라마도 보지 말아요. 드라마 보면 전부 다 울고 불고 맞아 맞아요. 불륜이고 눈물 흘리게 만들고 탐나는 대로 같이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그분이 서서히 절도 많이 하고 이래가 108비도 할 수 있었어요. 108비도 하고 절을 더 많이 하려고 하지 말라 했어요. 물이 수고 만든다고. 그래서 108비도 하고 또 살도 많이 찌고 그래서 또 치료받을 때 또 단백질도 많이 자기 집에서 보충하고 그래가지고 또 한 6개월 후에 또 병원 검사를 암덩어리가 거의 작아진 거예요. 작아져서 이제는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이대로 하면 방사성 치료, 약물 치료가 몸에 맞으니까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하면서 의사가 보살님 종교를 뭐를 믿는 건 모르겠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보살님이 이렇게
몸과 마음의 안정을 사진 덕분에 많이 약을 써도 받고 방사성을 치료해도 받고 그래가지고 많이 좋아졌네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거의 완쾌를 하셔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머리카락도 지금 많이 자라시고 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를 하고 지금은 거의 완치가 된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정도 아들을 둔 어머니인데 그 아들이 중학교 3학년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어요.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됐는데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때 희한하게 해괴한 병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되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된 아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갑자기 무엇인가 쫓기듯 몸을 숨기고 학교에서도 더 이상 정상적인 공부를 못하겠다고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판단 내린 이유가 공부하다가 갑자기 책상 밑으로 숨고 쫓기듯 불안해하고 친구들하고도 대화도 안 되고 정말 선생님 수업 중에 또 뛰쳐나가 버리고 무엇인가 쫓기듯 또 몸을 숨기면서 공포에 떨고 있고 또는 엄마가 말을 하면 눈빛이 달라지면서 달라들고 그 다음에 여동생한테도 때리고 또 엄마한테도 달라들고 멱살 잡고 다른 친척들 오지요. 다른 외부 사람들 오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조용하게 있고 엄마가 정말로 힘들었어요. 이 아이가 식은 땀도 흘리고 엄마가 부르면 대답도 안 하고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그렇게 고통을 받고 집안이 거의 풍지박산이 나기까지 갔어요. 집안의 장남이 학교도 안 다니고 부모님 마음은 다 인류대학 보내고 싶은 것이 부모님 마음 아닙니까? 맞죠? 고등학교 1학년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중퇴를 했으니 그래서 아이가 너무 이상해서 부모님이 엄마가 정신적으로 이상했는가 싶어서 신경정신과에 데려갔어요. 신경정신과에 데려가서 약도 아침, 점심, 저녁 먹이고 우울증 약도 먹이고 조울증 약도 먹이고 약을 써도 안 들어. 그런데 얼핏 보면 우울증 증세 같아. 아이가 두려워하고 불안해요. 우울해하니까. 그래서 병원에 넣었어. 병원에. 병원에 정신병원에 넣었어요. 넣어도 차도가 없고 의사가 내린 결론이 이거는 그 고등학교 17살짜리 아들내미를 CT, MRI, 엑스레이 머리에서도 발끝까지 그 다음에 또 아주 더 큰 병 가면 MRI보다 더 정밀한 검사가 있어요. 머리에서도 발끝까지 검사를 돼. 아무 이상 없어. 정신적으로도 이상이 없어. 왜? 태어날 때부터 그 아이가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고 두 살, 세 살 때부터 말 엄마, 아빠 따듬따듬 할 때부터 뭐 책상 밑에 들어간다든가 두려워한다든가 슬퍼한다든가 괴로워한다든가 그런 건 없었거든요. 갑자기 중3 넘어서 고1 때부터 그러한 병이 발병이 된 거예요. 의사는 병적 질환이 아니라고 부활려 보냈어요. 이건 병적 질환이 아닙니다. 이거는 약 먹어도 낫지 않습니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엄마가 답답한 마음에 전국의 유명한 병원 다 다니고 전국의 한의원을 다 다니고 별의별 짓도 다 해봤지만은 차도 갔고 여동생한테 달라들고 누나한테 달라들고 엄마한테 맥살 잡고 욕하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 스님한테 왔는데 아빠 엄마가 같이 왔는데 하소연을 하면서 그 아빠 엄마가 그래도 중소기업 공장을 운영하면서 오로지 아들, 딸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 장남에게 이러한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한숨 푹 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쭉 했는데 그래서 이야기한 도중에 제가 질문을 했어요. 이 두 부부 네 분께서 혹시 이
아드님 위로 낙태 유산한 적 있죠. 하니까, 예, 부득이 아들을 낳기 전에 낙태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5개월 된 아기를 이렇게 유산을 했어요. 솔직히 아빠 엄마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기 영가의 원결이 이 아들한테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드님의 쾌차를 위해서 법담 스님이 구병시식 기도를 해주었어요. 해주고 그분이 이제 엄마도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스님한테 이제 숙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절에 와서 기도를 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꿈에 낙태유산 수장인가를 위해서 이제 해탈을 하면서 천도제를 지내주세요. 한 달 후에 꿈에 8달이 없는 아기가 어머니, 엄마, 내 갑니다 하면서 동생 안 괴롭히게 하면서 싹 가는데 부처님이 그 8달이 없는 아기를 안고 싹 사라지는 꿈을 꿨어요. 그 꿈 이후에 엄마가 마음이 더 안정이 되고 개운한 꿈을 꿨어요. 저한테 그 말을 하길래 제가 뭐라 했냐면 팔다리가 없는 아기가 이제 부처님 안고 가는 그 꿈은 바로 낙태유산된 아기가 해탈되는 겁니다. 부처님 품으로 갔다는 해몽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아픈 아드님도 절에 와서 틈나는 대로 사경도 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 기도를 하고 나서 한 달 후에 아들이 차츰 좋아지더니만 엄마한테 고함도 덜 지르고 짜증도 덜 내고 엄마한테 달라드는 것도 줄어들고 하더만 석 달이 지난 후에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와서 생활도 잘하고 밥도 잘 먹고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부처님 전에 와서 사경 기도도 하고 이러고 나서 우리가 학교에 보냅시다 해서 한 달 있다가 완전히 낫고 나서 한 달 있다가 다시 학교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지금은 건강하게 학교 생활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가정이 다시 안정된 가정으로 돌아온 그 실제 이 아이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오묘한 위신여이고 부처님의 갑이다 이 말입니다. 이 가족이 안정을 찾고 제자리로 돌아온 것은 바로 부처님의 위신력과 또 부모님의 정성과 또 스님의 작은 정성이 삼일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불본 행집경에 이르기를 육신의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먼저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부처님 경에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나름대로 삶의 여건을 구비하고 살면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욕망에 이끌려서 늘 마음이 불안정하다는 뜻이고 우리의 일상적인 행위가 즉 업이 선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의 마음이 안정되어서 맑으면 행위 또한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불안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낙태유산을 하고도 무심하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은 늘 마음 한군데 석연치 않은 찌꺼기가 마음 한군데 남아있어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선행에 좋은 과보가 따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좋은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악행의 과보가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쉽게 나쁜 일에 빠져 고통을 받는 것이 일수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좋은 일, 좋은 행동을 하는 것이 습이 배이지 않아서 그런다. 옳지 못한 마음, 우리가 이기심이 저지른 행위 중에서
즉 자기 편하려고 한 행위 중에서 가장 잘못된 것이 바로 살아있는 생명. 태어나면 여러분 아들, 딸처럼 사람 아닙니까? 맞죠? 네. 여러분들이 부처님 전에 기도하고 상담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자식들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부처님 나는 못 먹고 못 입어서도 내 아들, 내 딸들은 잘 배우고 잘 입고 잘 먹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 아닙니까? 맞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부처님에 대한 인생을 돌아보는 기도, 내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관조를 해야 된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낙태유산을 하고도 마음의 갈등이나 가책을 느끼지 않으면서 시간이 10년, 20년 지나면 잊혀질 듯 하지만은 그 낙태유산한 죄의식은 내 아랴식에, 엄마의 아랴식에 또는 아빠의 아랴식에 여전히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낙태유산 애기 영가가 있으면 그 형제들이 심한 우울증에 시달린다든지 또는 장애아로 태어난다든지 또는 기형아로 태어난다든지 그게 바로 불법의 인가법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선망부모 조상님 돌아가시면 영가가 존재한다는 걸 이제 알겠죠? 영가가 존재한다 알면 바로 태아영가, 아기영가도 존재하는 거예요. 걔네들도 사람인데 왜 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누구에게나 시절 인연이 있어요.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불법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연이 무르익었을 때 그 인연을 잘 활용하면 어떤 업보도 풀 수 있는 방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행위가 바로 살생입니다. 그래서 낙태유산을 하고도 나는 괜찮겠지, 별탈 없겠지 하는 것은 불자의 도리가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문수보살님이 말세중생을 대신해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사람이 알 수 없는 병에 시달리고 제명에 살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살면서 지은 죄업 가운데 첫째는 부모님을 해치고 부모님께 불효한 죄가 첫째, 둘째요. 셋째가 바로 뱃속에 어린 아기를 죽이고 태아를 죽인 죄. 넷째가 부처님을 훼손하고 부처님을 비방한 죄. 다섯째가 화합을 깨트린 죄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아기 영가, 태아 영가의 살생중재는 사람들의 생각처럼 간단하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이 부처님의 진리는 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지은 대로 받게 됩니다.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은 술술 풀리게 되어있습니다. 왜? 한국불교대표선인 법담스님과 같이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도 같이 기도하기 때문에 술술 풀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복은 복대로 받고 죄는 죄대로 받는답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복은 복대로 받고, 죄는 제대로 받는다. 어떤 이유에서 간에 씻을 수 없는 막중한 죄업을 지은 사람은 더 늦기 전에 그 악의 영가를 하늘 풀어주고 또 우리가 참회 기도를 해서 이 귀한 시절 인연을 흘려버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영가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존재들을 신호로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전달되는 모습은 대체로 좋지 않는 현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영가의 세계는 선창에도 유주고혼, 무주고혼 두 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주고혼은 이름이 있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분들 이름이 있고 또 정기적으로 제사도 지내죠. 근데 무주고는 이름도 없어. 낙태유산 애기 영가, 태중 영가, 수자 영가 아무도 기억도 안 해줘. 제사도 안 지내죠.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그렁뱅이 같은 불쌍한 아기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 영가들은 이 집 저 집 따라다니면서 그 영혼을 이름 있는 유주고온 영가를 따라다니면서 그냥 다른 영가 먹다 남은 제사밥을 먹고 한 끼 때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기 영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합장하시고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봄이 오기 전 따뜻해졌다가 다시 움츠리듯 추워지는 날씨를 보면 때때로 우리의 인생살이하고 비슷한 면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변덕을 부린다 하더라도 좀 빨리 오든 늦게 오든 봄은 기필코 오고야 말듯이 우리네 기도와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수행과 마음 공부를 시작한다고 오늘 저녁부터 내일부터 딱 좋아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감동을 받고 아 이제부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가도 내일 또 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본문 들어봐야 아무 소용없더라, 기도해봐야 아무 도움 안 되더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인생을 길게 보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잠시 움츠리고 조금 막힌다 해도 봄은 기필코 오고야 말듯이 대세는 거스를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아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의 신설이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